민주당 해남안도 진도 박지원입니다. 모처럼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우리 법사위원들은 오늘도 돼지가 됐습니다. 부처님처럼 좀 조용히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박성재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사항이 법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양대 정보기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는 하극상 사건이 나가지고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됐습니다. 국정원은 슈미테리 사건으로 한미정보동맹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기 국정원장은 부하 직원의 인사파동으로 2년 이상 권력투쟁을 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2기 국정원장으로 가신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마저도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라인들이 권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또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MBN이 이러한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의 고위 최고위 간부가 공작금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의거하면은 당시 그 공작은 아주 성공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된 공작금의 회수, 즉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공작이 밝혀지는 것은 마치 군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현 1차장과 원장 간에 김태호 라인 간의 권력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국정원의 고발이 있어야 고소가 있어야 조사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이 또 무너질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충정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국정원의 권력투쟁을 여기에서 끝나게 해줘야 되지 만약 이러한 알력들이 계속돼서 1기 국정원장 때처럼 인사파동이 다 공개되듯 이러한 공작의 결과가 밝혀진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장도 불필요한 감사하지 말고 이런 감사를 해야 감사원이 존경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권력투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범 후 3년이 지난데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정보사, 국정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도 검찰도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뭐 수사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언론 보도만 갖고 다 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를 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위원님께서 잘 그 부분 판단하셔서 자료를 뭐 주실 수 있으면 아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감사로 접근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기관입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정원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결산을 할 때도 좀 굉장히 정보비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국정원의 권력을 빨리 공식시켜야지. 만약 이미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하다고 먹어도 2년 이상 방치해가지고 국정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1차장과 원장 간에 똑바로 권력 기댁이 되느냐. 이것을 방지하자. 네. 그 법무부 장관님과 감사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했는데 저도 정보위 활동을 간사로서 2년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은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또 이게 국력의 문제이거든요. 정보가 또 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있고 그것이 개인 사인 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겼다면 그거는 법무부나 감사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